피해 정원 3권 놀이터 10분. 너 책 찍고 그러면 안 된다. 네. 안 돼! 저 이 책 누나한테 양보해주면 안 되겠니? 어? 10분 지났는데 저기 귀염둥아. 귀염둥이라뇨? 내 나이가 몇인데. 소리. 멋쟁이 어린이야. 이제 책 좀 양보해 주겠니? 글쎄요. 야, 너 내가 이거 아이스크림 생각해 본댔잖아요. 생각 중이에요. 조금만 하기 진짜. 화낸다 화낸다. 사정이 딱해 보여서 양보해 주려 그랬는데 기분 나빠져서 안 해줄래요? 야, 우리 멋쟁이 어린이가 어떻게 하면 기운이 풀릴까? 웃겨줘야 되나? 이거 봐. 핵노잼. 이거 언제 적게 대로 취미예요? 그럼 누나가 좀비 흉내 보여줄까? 여봐. 늦었잖아. 미안해. 그 어떤 초딩이랑 신랑이 좀 하느라고. 됐지? 나 간다. 그 어쩌라고? 치우라고? 먹으라고? 나 먹으라고? 진짜? 웬일이야? 잔반 처리? 맨날 남아서 버리거든. 그럼 그렇지. 난 또 고생한다고 맛난 거 먹이려는 줄 알았는데. 맛있다. 그럴 리가. 진짜 맛있는데? 이렇게 맛있는 걸 왜 맨날 남겨서 버리냐? 설마. 맛있어 맛있어. 이거 다 넣고 비벼 먹어야겠다. 이렇게까지? 뭘 모르시는구만. 잔반 싹쓸이엔 이게 짱이야. 자, 짠! 많이 먹어라. 왜? 너 안 먹게? 응. 너 이렇게 안 먹어봤지? 이게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거든. 자, 먹어봐. 너나 먹어. 맛있다. 아, 먹어보라니까. 아무리 잔반 처리라지만 이걸 어떻게 혼자서 다 먹냐? 자, 빨리 드셔봐, 어서. 어때? 이상해. 이상해? 내 입맛에 맛있는데. 맛있어서 이상하다고. 내가 잘 비볐지? 오늘은 코로뱉지 마라. 이거 잡채도 같이 먹어봐.
아프 있잖아. 너 혹시 지금 기분 어때? 좋아요, 나빠요? 그건 왜 묻는데? 그냥 좋아요, 나빠요? 있지, 우리 큰 거 한 방울 퉁치자. 뭔 소리야? 아, 물론 내 입으로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하겠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이런 시시콜콜한 거 시키는 것도 너같이 잘나고 똑똑한 애한테 너무 짜치잖아. 그리고 나한테 평생 심부름 시킬 거 아니지? 그럼 나랑 평생 엮여야 되는 건데 그럼 나도 평생 스트레스일 거 아니야. 그래서 큰 거 한 방으로 퉁치죠? 그렇지. 뭐 고전 호러 초판본을 구해오라거나 뭐 그런 어려운 미션 하나로 아이. 굳이 싫은데? 야,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해봐, 응? 그래, 퉁. 치자. 퉁? 진짜? 뭐 해줄까? 나 뭐 하면 돼? 응? 퉁 치자니까 뭐 그렇게 퉁퉁 치고 해. 이수, 지나가는데 너 여기 있길래. 자, 마셔. 아까 한서준 먼저 가는 거 봤는데 강당 청소 너 혼자 다 한 거야? 왜 그걸 그냥 가게 뒀어? 무슨 애들도 아니고 키워놓고 싸우고 그러냐. 아니다, 불과 얼마 전에 동생놈이랑 쌈박질한 내가 할 말은 아니지. 나도 일일 일싸움 하는 주제. 근데 나랑 동생이랑 싸우면 우리 엄마가 화해하라고 꼭 시키는 게 있거든.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똑똑 서로 발톱 깎아주라고. 발톱? 이게 서로 발톱 깎아주다 보면 발꼬랑 막 간지럽고 그래서 절로 화해가 되고 그래. 너 웃었어? 우와, 나 저 웃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아. 아니, 안 웃었는데?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답답해서 말할 때 필요하면 말해. 내가 대나무 숲 해줄게. 수호신님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어. 뭐? 수호신? 애들이 네 별명이 세번거 수호신이라던데? 몰랐어? 수호신님? 수호신은 무슨... 그렇게 부르지 마. 왜? 나한테도 너 수호신 맞는데. 내 생얼 지켜주는 수호신님. 그렇게 신경 쓰여? 뭐가? 생얼? 여자들 원래 더 차이나지 않나? 너 딴 데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. 난 유독 심하다고. 완전 극과 극이거든. 별로 잘 모르겠는데요. 똥눈인가? 어떻게 모르지? 내가 얼마나 연습하고 공부한 화장인데 무려 이 얼굴이 변신하는 거라고. 너 입 다쳤었어? 아프겠다. 니네 성인 만화 꺼내보고 그러면 안 된다. 아!
너 빨리 집에 가야지 이제. 시간이 몇 시야 지금?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8시도 안 되는데?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서 공부나 하라고. 학생회 말이야. 초저녁부터 만화방 들락거리고 어? 너 공부 못 하지? 몇 등이야 어? 아니거든? 세종대왕 다음 누구야? 3초 준다. 하나, 둘, 셋. 고고종. 400년 어디다 팔아먹었어? 공부 진짜 못하는구만 이거.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서 공부해. 아무 말 되지 않지. 뭐야. 기본 개념인데 모르면 어떡해? 내가 기분이 안 돼서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n이 약분돼서 n분의 1 극한값은 0. 반대로 n분의 n 제곱이면 약분돼서 n. 이렇게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하게 되어 있어. 왜? 어떻게 그 작은 머리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다 푸냐? 아이큐 몇이야? 막 150 넘어? 너 어떻게 잠깐 집중을 못하냐? 너 아이큐 두 자리지? 참고로 돌고래 80이다. 돌고래가 그렇게 똑똑했어? 돌고래 이기려면 군발해. 집중.